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4월 19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이제 환율 약세가 유지가 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는데, 자,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2700포인트를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그룹 2차 전지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이제 환율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환율 밴드인데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2022년까지 꾸준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1200원대를 넘어서는 적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2010년도 한번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2016년도에 한번 넘어섰고, 2020년도에 한번 넘어섰고, 지금 요번에 또 다시 한번 넘어서는데, 다른 때는 항상 보면 이제 1100원대에서 1160원 사이에 움직임들을 많이들 보여왔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달러 강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의미를 우리가 좀더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 달러 강세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자, 결국 달러 강세라는 것은 원화 약세를 의미하는 건데, 현재 이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달러 강세에 맞설 수 있는 것이 위안화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상당한 달러 초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우선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던 측면이 바로 이 달러 강세를 만들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달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2020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2020년도에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16달러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100달러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자, 결국에는 이 유가의 원유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이제 투기 세력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원자재에 대해서 투기 세력이 존재를 한다는 건데, 그런 투기 세력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낮아지는 때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현재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위험 자산으로 볼수 있는 주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에 대한 매기세는 빠지고 대신에 안전자산으로 통할 수 있는 달러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축통화로서에 대한 역할로 현재는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먼저 첫 번째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양적 축소를 할 건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강세가 좀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일부 현재는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반영하는 효과도 충분히 시장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5월 달에 0.5BP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6월 달, 7월 달에 추가적인 블러드 총재에 대한 말로 따르면 추가적인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쟁 변수가 생각보다 심하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런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결국에는 전쟁에 대한 변수가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달러에 대한 강세가 두드러지게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자체도 지금은 전쟁 변수 자체가 생각보다는 심하게 지금 시장에는 노출되고 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달러 강세는 좀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원자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입 단가가 상당 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폭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시장을 좀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한 개가 반도체나 2차 전지주들이 상승했다는 건데, 물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에 대한 측면도 있습니다. 대신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총상위주에 대한 매수세 유입이 오늘 연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연기금에 대한 지수방어 움직임이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하락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오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 수급 유입으로 볼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270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전후에 대해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의 현재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레버리지라든지 또는 인버스에 대한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다. 그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했죠. 그만큼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는 화면이 이제 주봉인데, 우리가 일봉을 자주 보셨고요. 주봉을 보시면, 자, 이번에 급락이 1월 달에 나타나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발산이라고 봐야 되고, 발산 이후에 현재, 자, 요런 수렴 구간을 현재 거치고 있어요. 어때요? 자, 일봉에서는 요렇게 삼각의 형태가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봉으로 보니까 딱 삼각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방향성 나타내는데, 상방으로 방향성을 나타내든지, 또는 이제 하방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어느 방향으로 나타낼 건지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봐야 되고, 자,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가지는 빠지는 듯 하다가 오르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 상방으로 올라가더라도, 아, 지금부터는 달려가는 움직임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도 어렵다. 하방을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무조건 하방이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페이크에 대한 움직임까지도 감안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0.9%. 아, 오늘 장중에 어떻게 해서든 이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 그래서 장중에 1.9%까지 반등이 나왔었지만, 결국에 종가는 0.9%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자, 현재 하단 같은 경우에 지금 68,000원 밴드, 69,000원 밴드에 대한 지지 권역이 나타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주가 자체가 이제 하락을 하고 반등, 다시 한번더 하락을 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고 69,000원대는 지금 현재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SK이닉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닉스도 최근에 지금 보면 주가가 13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만 6천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약27% 가까이가 지금 하락을 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좀 붙여내는데, 자, 앞에서 떨어졌던 물량, 앞에서 지금 주가가 떨어졌던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투매가 강하게 형성됐다, 그죠? 그리고 현재 반등은 나타나지만, 하방으로 때렸던 물량에 비해 상방 올라가는 물량은 지금은 많지 않다. 많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를, 양매도가 이루어졌던 봉이고, 대신에 오늘 올릴 때는 기관에 대한 매수는 유입됐습니다. 대신 수급을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외국인들도 일부 매수는 유입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팔았던 물량에 대비해서는 사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가격대에 대한 공방이 좀더 이어질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 앞에서 지지를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요이 11만 3천 원, 11만 5천 원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등락이 거듭될 가능성이 있다. 공방이 이어질 것이다. 방향성 없는 공방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 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지수에 대한 방어적인 움직임이 좀더 강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오늘 또 다시 한번더 곡물 관련된 부분에서 테마가 좀더 확장되는.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곡물 안에서도 이제 단백질에 대한 요소라고 볼수 있는 아미노산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다. 대체에 대한 부분, 대체료에 대한 부분, 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오늘 또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테마가 확장될 때는 3스텝으로 확장되는데, 직접적으로 한번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좀더큰 범위 안에 있는 종목도 오르고, 세 번째는 좀더 넓은 범위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관련된 매기선은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렇게 시장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등을 차지하고, 현재 한국경제TV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월요일 밤 7시 30분에 방송이 또 진행이 되는데, 그때 방송도 많이 시청을 해 보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STI, 자, 우선은 반도체 자동화 장비 관련주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재평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휴비츠, 자, 원화 약세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사조시푸드, 자, 수산물 가격 상승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사조그룹에 대한 재평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STI는 기존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오늘 다시 한번 더 뽑아내면서 신고가에 대한 출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판단할 땐 전고점 자체에 대한 부분을 돌파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만큼 자동화 장비에 대한 재평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파운드리 관련된 이슈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자, 휴비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원화 약세 기조가 이루어지면서 또 검사 장비에 대한 지금 매출처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좀더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봉으로는 뭐 거의 50일 신고가인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면 아직까지 갇혀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방에 대한 물량 소화 이후에 상승을 좀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기업, 사조시푸드. 어제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이 사조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 추천주가 이제 사조시푸드였는데, 여전히 이 사조시푸드가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죠. 전일 일부 익실은 매물이 나왔지만 여전히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보고, 오늘 이제 사조시푸드뿐만이 아니라 사조오양, 뭐 사조대림, 다들 차트를 좀더 만들어가는 그런 양상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러시아 관련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격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수산물 관련주도 들썩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또 수산물 가격도 올랐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재평가가 좀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전에 상승을 했던 것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된 오염 관련해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지금 그동안 수산주들이 좀 소외를 겪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상승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오늘 내용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많은 댓글도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